돈 들이지 않고 더 젊어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의 노화를 막아서 얼굴을 젊어지게 만들고 육체적인 항노화까지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46세 영국 여성 사라입니다. 두 사진 중 어떤 얼굴이 더 생기있고 젊어 보이나요? 그렇죠. 이쪽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눈빛이 어둡고 피부에 윤기가 없습니다. 모공도 넓어 보이고요. 턱 밑에 붉은 반점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훨씬 환하고 생기있게 보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라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피부 노화가 줄어들고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몇 시간 자느냐에 따라서 피부의 노화 상태가 달라진다는 실험을 한 건데요. 이 사진은 평소 6시간 수면을 했을 때 사진이고요. 이쪽 사진은 최소 일주일 이상 8시간 수면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자, 대단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수면이 피부 노화뿐 아니라 육체적인 노화까지 막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 중에 우리 신체 내에서 증가하는 이 물질 때문입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실제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항노화 효과를 인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잠을 잘 잘 때 높아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 특히 피부의 미백 효과와 주름을 막아줄 수 있는지 논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시키기 위한 생활습관 방법, 또 보충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멜라토닌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멜라토닌 덕분에 잠을 잘 자고 또 잠을 잘 자면 멜라토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수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뇌의 기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지는 2편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종화면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멜라토닌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화 중화제 또는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가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죠. 특히 다른 항산화제와 다르게 멜라토닌은 대사산물들이 연속적으로 항산화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멜라토닌 캐스케이드라고 명명되었고요. 항산화력이 비타민 E보다 10배 더 강력하고 비타민 C보다는 13배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노화를 막아주는 것뿐 아니라 피부 노화를 막아줄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혈중 멜라토닌 수치와 피부 노화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결국 멜라토닌의 감소로 인해서 조기 피부 노화 과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자체가 피부의 착색을 막아주고 주름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자, 관련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2022년 분자과학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피부 노화에서 멜라토닌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서 기술된 리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피부의 노화는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외부적 원인인 자외선과 오염물질로 인한 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피부에 존재하면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또 염증을 줄여줘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논문은 2018년에 같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멜라토닌은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적 손상과 염증을 개선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논문은 멜라토닌이 과연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멜라토닌을 투여하면서 자외선을 쬐게 한 결과 멜라토닌이 주름 형성을 억제하고 또 수분 손실로 인한 피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백과 관련된 논문도 있는데요. 이 논문은 2023년 분자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인간의 피부 조직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색소 침착을 막아준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인데요. 보통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효소가 바로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멜라닌 생성이 많아져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멜라토닌은 이 티로신화제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억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람 피부 조직에 자외선 처리를 했을 때 티로신화제가 증가했지만 멜라토닌을 처리 후에 이 티로신화제 활성과 멜라닌 수치가 3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멜라토닌은 이미 육체적 노화뿐 아니라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노화 중화제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생성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세로토닌이 밤시간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세로토닌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이 햇빛을 보면서 리듬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햇빛에서 산책하기 같은 거죠. 걷는 것 자체가 리듬 운동인데요. 낮시간에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을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 보호를 위해서 선크림은 충분히 바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만들어진 세로토닌을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요. 해가 지면 환경을 좀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해가 진 후에도 너무 밝은 조명을 켜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멜라토닌의 전환 및 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해가 지면 좀 어둡게 해놓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보조제를 섭취하는 방법도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멜라토닌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것도 현재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국내 제품으로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판매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합성 멜라토닌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이 논문은 유럽 루블린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2021년 분자학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식물성 멜라토닌과 합성 멜라토닌의 항염, 항산화 효과 등을 비교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합성 멜라토닌에 비해서 식물성 멜라토닌이 6.5배나 더 강력했고요. 또 그 밖에 항산화 능력들도 식물성 멜라토닌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수면, 그리고 수면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좋은 생활 습관으로 멜라토닌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